2000년도 CBA 마지막 프로야구 오늘 히어로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상현 선수는 타율 추락이 팀 성적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역시 김상현 선수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납니다. 23경기 선발 등판을 해서 13승 3패 현재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역시 히어로즈는 이태근 선수의 한량 여부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고 지고 하기 때문에 3승 중에 1구 원승 들어와 있고 1패 1세이브 1홀드 4.4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볼 빠지면서 볼 내십니다. 역시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구단 다섯 경기에서 9푼 홀이었습니다. 네. 자, 번트 투수가 반대쪽으로 뛰어서 결국은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잡았습니다. 번트 나나지완 풀카운트에서 8구째 스윙 노스윙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운트 아하 주저앉는 강윤구 볼넷 선언입니다. 22타수 6안타였습니다. 자, 방망이 부러지면서 유격수 정면으로 갑니다.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스트라이크 삼진. 자, 올시즌의 부름받은 구통순에게 아깝죠. 걷어내지도 못하는 강정호 삼진입니다. 한국에 와서 연마하면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 삼진입니다. 볼넷. 두 타석 모두 볼넷을 허용하는 강윤구 투수입니다. 비례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같은 모습입니다. 네. 연속 두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는 강윤구입니다. 2루 1루 이런 제스처인데요. 자,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 1루 주자 이정범 3루로 와서 홈으로. 1루 주자 이용균은 3루로 타자전 2루까지 2루에서 세이프! 나지완의 적시타 선취점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아, 책스윙이 됐고요. 투수가 쓰러지면서 잡았고 1루에 아웃입니다. 3루자 범인 손이 안 뒤집어지는 게 의견인데요. 그러게요.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바깥쪽을 다 직구만 맞추는데 김창현 선수는 코스대로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도 높게 떴는데요. 이 공이 중견수에게 아 그러나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중견수가 놓치면서 김상현은 3루로 태그 세이브. 김상현의 3루타. 아 이제 좀 담을 걸어 봤는데. 예, 몰라십니다. 예. 자, 깎여받으면서 유격수 키를 살짝 넘깁니다. 이제 이순경은 2루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안타선타하고 안타입니다. 1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 홈으로 뜁니다. 1루 주자는 타자전 2루까지. 주자는 2, 3루 한 점 만회. 구심이 자, 오른쪽에 안타. 자, 이건 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뜁니다. 동점 적시타가 됩니다. 푸른바가 결국 해냈습니다. 3대 3. 올 시즌 57경기에 나와서 4승 2패 3.14 11홀드. 불펜에서 참 많이 성장한 선수 손영민 선수입니다. 결국은 동점까지 허용을 했는데 막지 됐습니다. 자, 투수가 잡고요. 2루 쳐다봅니다만 1루에 던지는 손영민. 손영민 선수가 히어로즈 타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 2루수 머리 위에 공이 떴습니다. 안치홍 처리하면서 투아웃 송지만이 물러납니다. 바깥쪽 삼진. 오재영 좌완 투수가 마운드 올라왔고요. 45경기 올 시즌 나와서 1승 1패 4.11 4홀드입니다. 그러나 이원섭 선수는 좀 체력적인 부담점이 있기 때문에 중견수 앞에 안타. 한번 볼까요? 예. 이원섭 선수는 과연 같이 그리면서 스윙을 했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그게 못 멈췄어요. 샷! 빼볼! 빼볼! 라이트하고 부릅니다. 김원섭은 2루 돌아 3루. 3루에서 홈으로 뜹니다. 공 연결됩니다. 홈에 먼저 들어오는 김원섭. 최소의 연주타 4대3.
승부가 됐어요. 자, 김상현의 타구는 우익수 정면입니다. 잡았고 2루자 최인섭 3루로 공 3루로 연결 들어왔습니다. 자, 이격수 정면입니다. 손영민 선수가 내려가고요. 8회에 지금 곽정철이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올 시즌 38경기에 5승 4패. 스윙 나다웃 상태입니다. 공이 히어로스 더가웃 쪽으로 크게 굴절되면서 나다웃 상태에서 와일드 피치로 1루에 나갑니다. 일단은 타자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초구 1, 2구는 빼놓고 타자에 대한 집중을 해서 승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수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용현 감독이 김상훈 포수를 불렀을 때는 예. 너무 1루 주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자, 투자 갑니다. 그렇죠. 워낙 스타트가 빨랐기 때문에 예. 던지던 모션도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잡아당깁니다. 3루쪽. 아, 3루수 떨어뜨립니다. 주자 살았습니다. 여기서 실책이 나옵니다. 노스윙, 노스윙, 볼넷. 만루가 됩니다. 52경기에 나와서 5승 2패, 0.57, 10홀드. 팀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동훈 선수가 지금 8회 투아웃 상황에서 마운드 이어받았습니다. 3루 쪽! 나가서 페이스와 있는 김상현. 한 점을 지켜냅니다. 경기는 지난 금요일 스윙 스타아웃! 투였었거든요. 예. 그거를 김민 선수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스윙 스타아웃! 투아웃! 잡아당겼습니다만 2루 쪽 땅볼 김종국 세 번째 아웃 카운트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의 최고 수훈 선수는 유동훈 선수네요. 예. 예. 오늘 4-3 끝까지 한 점을 지켜내는 유동훈 선수 시즌 20세이브. 손영민이 중간에 올라와서 시즌 5승째 구원승으로 기록했고 오재영이 최인섭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패전투수